요새 홍대에 그런 사람 있나? 약간 막걸리 파는 아저씨? 갑자기 길 가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저희 뮤지컬 팀입니다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? 이렇게 뮤지컬 팀인데 혹시 1분만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?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뷰를 딴단 말이에요. 꼭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어요. 핸드폰 같은 거. 거기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손가락이 이제 하나가 없잖아 없으시잖아. 근데 그거를 이미지를 띄워가지고 저희가 이런 뮤지컬 팀인데 하면서 그 이미지감이 떠 있어. 그래서 이걸 딱 보여줘. 사진을 막 띄워준다. 네 개를 또 유관순 열사가 나오고 뭐 윤봉규 의사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독립운동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나와. 이렇게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? 이렇게 얘기를 해.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 아니에요?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. 아,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 또 있습니다 이러는 거죠. 또요? 뭐지? 이분들이 전부 크리스찬입니다. 번호 혹시 한 번만 알려주시면 뮤지컬 당첨해서 보실 수 있게 연락드릴게요. 핸드폰 좀 주실 수 있을까요? 계속, 계속 따라와. 그래서 그 번호를 줬어. 번호를 주자. 진학계입니다. 연락이 와. 핸드폰 번호 알려줬으니까. 너 일부러 썰 만들려고 줬지 연락. 아니 근데 그렇게 한 팀을 만났다. 안녕하세요. 또 저희 뮤지컬 팀입니다. 똑같아 그 레퍼토리가. 안녕하세요. 올리버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통점은 크리스천입니다. 찬택입니다. 라이언은 죽었대? 아니 아직 안 왔어. 라이언한테 여기로 와 이렇게 해놓고 묵묵부답. 밖에 세워놓고 조야 나 어디로 가? 형님 와서 좀 가. 조야 나 어디로 가? 그 사람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. 근데 재미가 못하는 얘기를 해. 일본이지만 조야 나 이게 다른 애 마음. 그게 다른 애 마음. 이게 다른 애 마음. 역시 나는 이게 크리스천이네. 아, 교포팬 이게 다른 애 마음. 다른 애 마음. 나는 당신의 나비입니다. 나는 당신의 나비입니다. 날아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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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tterfly baby. Butterfly. 라이언이야? 안녕하세요. 아, 오빠 처음 봤어? 네, 처음 봤어요. 천에서 만났던 어느 사람이지? 벚꽃, 벚꽃. 벚꽃? 사쿠라? 아, 사쿠라. 사쿠라는 일본이 더 예쁘잖아. 근데 뭐라 홍가죠? 매니오 같잖아. 근데 아... 여기 처음 한국 벚꽃은 처음 보는 거. 갈라? 갈라? 비슷해. 비슷해? 안 와도 되겠다 그럼. 일 이런 거 봤어 일? 일 오늘 근데 밤에 촬영. 한국에서 갈라 간다며요? 어떤 일 하세요? 말을. 아 뭐를? 무슨 영상? 일상 브이로그. 유튜브. 브이로그. 일본에서 한국 아이돌 누가 제일 인기 많아? 지드래곤? 르세라핌? 르세라핌. 역시 사쿠라랑. 하자. 이건 뉴진스. 뉴진스 아. 역시. 역시 다 똑같구나. 관심이 진짜 많아. 바빠? 바빠. 캐시. 바쁘구나. 이건 빗자루 뒤집어 놓으면 집에 가라는 거란 말이야. 맞아? 어? 내가 아는 언니. 말로 하면 되지. 일본인 가족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저녁 모임에 간 거야. 그래서 가 저녁을 먹고 술 먹고 막 떠들고 막 웃긴 얘기하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하는데 새벽까지 이렇게 집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에 문 앞에 빗자루가 원래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. 여기가 빗자루 솔 부분이고 이렇게 막대기 있고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. 이거 뒤집어 놓으면 집에 가라는 뜻인데 그 언니가 모르잖아. 한국 사람이니까. 근데 그걸 뒤집어 놨는데 이 언니 계속 새벽까지 술 마시고 떠는 거야. 열고 나가는 저 문 앞 옆에다가 빗자루 뒤집어 놓으면 가라 집에 이제 가달라는 뜻인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은 이제 집에 가가 안 된대. 그래서 뒤집어 놨는데 이 한국 사람 모르니까 신명나게 술 처마시고 떠들다가 새벽 늦게 집에 가니까 그래서 연락 안 왔어. 그때부터 초대 나. 뒤집어 놓으면 집에 가야 돼? 진짜 신기하지? 근데 그건 일부죠. 가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. 근데 그 빗자루를 뒤집어 놓는 건 일본인들 다 알아? 그래 이런 문화가 있다니까.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. 우리도 있을 수도 있어. 빗자루 뒤집는 것처럼 그런 게 또 있어? 슬리퍼로 머리 때리는 거. 아 그건 진짜 직관적인 거다. 뭔가 그럴 수 있지. 고토부키란 호시노 아니야. 미야자키 미야. 오이즈미 신지로 금사메. 금사메 씨. 이런 게 다른 애 마음. 너무 무서워서 머리가 아파. 나도. 세이형 지코쇼카 요네가 이시마스. 아 저는 라이언이라고 합니다. 일본 사람인데요. 인데요. 서울에 여행 왔어요. 와우. 이거 먹어본 적 있어? 없어. 근데 왜 먹어보고 싶어? 유명해? 알라. 나 오카이리 또 유토피 현지대.
어때? 천천히 천천히 먹어. 맛있어? 맛있지. 일본에 없어? 있어. 있어? 뭐야? 근데 안 먹어. 왜? 안 먹어. 기회 없어. 어? 기회? 길에서 파는데 사 먹으면 기회지. 뭐가 기회야? 당첨돼야 먹을 수 있어? 먹을 기회가 없어. 당첨돼야 먹을 수 있나? 구리청에 군 사람 먹어. 탕후루청야처럼? 응. 구리청야. 맛있어? 응. 나는 단 거 좋아하지. 이런 게 다른 내 마음? 이런 게 다른 내 마음? 단 걸 좋아하니까 또 잘 먹는 마음? 없는 줄 알았더니 일본에도 있는 마음? 근데 똑같은 게 일본에 있어? 응. 야 뭐야? 일본에서 왜 안 먹었어? 관심이 없어. 관심이 없었어? 근데 이제 생길 것 같아? 응. 일본에서 먹을 거야? 탕후루 먹어. 거짓말하면 안 돼.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어. 탕후루 전도사야 돼. 맛있잖아. 먹어. 탕후루 싫어. 먹어. 탕후루 싫어. 어떻게 탕후루가 싫지? 이렇게 뭐, 이렇게 갑자기 가네 마음? 가는 이슈 발생. 또 왔어. 어? 일로 왔어. 명동. 명동? 너무 지금? 멀다. 여기 서해산. 명동님. 응. 안녕. 응, 가봐. 안녕. 명동으로 가? 안 가. 가. 명동으로 가. 우리 가는 길이 다른 내 마음.